일어나 전면에 붓기를 해야 되신 거라는 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례 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렵사리 협회의 주상화를 주로 7월 행세를 열었습니다. 어려운 협상에 임하셨던 홍윤표 원내대표와 신선비 원내 수석에게 성의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무려 45일 동안 국회 공전이 지속되었습니다. 성과 없는 국회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고 부끄러움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민생입법 법안, 혼자 국회에 있는 법안들, 스스로가 우리의 사명을 완벽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죄송합니다. 박성님이 수사직구에서 넘긴 법안들이 법사위에 장기간 되어있고 법사위원장을 함께 삼아서 공생을 불구하였던 지난 과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또다시 이와 악습을 받을 생각은 국회는 시민으로 법권을 받을 것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더 이상 목 잡는 법사위가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 가치를 그만두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내 지도부가 대성적인 협상에 나서서 임시의 일정과 원구성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원내 대표로부터 협상 결과에 대해 소상을 듣고 의원 여러분들 의견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속도와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에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설립길도 한 걸음 더라고 하니 국회 정상화의 책들은 민생국회, 중화국회, 교육국회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여야 간의 국관원 구성과 대통상화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그래서 협상이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신 국민의 대표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협상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가 이렇게 장기간 중단되고 타임상을 제가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고 그래서 어제 합의에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제 원구성 협상에서 저희 목표는 특히 개혁, 입법과 민생 살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당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원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법사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세계 및 자구 수정의 권한을 토대로 법사위가 협의해서
여야가 합의한 안건마저도 장기간 계류시기가 사실상 폐지하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하면 법안 신청을 거부한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장관을 불러놓고 현안 질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협상 과정에서 충분하게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다른 야당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것의 결과로 운영위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 개선을 하기로 운영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후반기 법사위 운영을 저희가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어렵게 교육문화관광체육위를 두 개의 상임위로 분할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서로 이질적인 이처에다가 또 하나는 산하기관이 200개입니다. 제가 알기로 산업위원회가 제일 많은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50개입니다. 교육위가 122개, 또 문화관광체육은 78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전반기 때도 우리 원내대표 간에는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청와대와 정부에서 반대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운영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문화 관광체육을 분할하게 됐습니다. 대신 국민들이 저희 상임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윤리위원회를 비상설 특위로 전환했습니다. 기능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만 윤리가 또 운영되는 과정에서 비상설 특위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고, 오히려 비상설 특위로 하면서 저희는 윤리가 더 기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개의 비상설 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당에서 남북관계 특위와 사계 특위를 맡게 됐습니다. 남북관계 특위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국회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상임위로 만들고 입법권까지 부여하는 실질적인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국회가 주당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하는 그런 특위로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계특위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검경 수사권에 대한 합의도 있었고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계특위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하게 됐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정계특위를 설치해서 사실상 정의당이 만들어집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이 협상 초기에 야당에서는 헌법특위를 개헌특위를 요구했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간의 어떤 개헌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이 있었고, 또 지금 우리가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헌법 개정 문제로 국민을 진행시키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돼서 야당을 설득해서 정계특위를 만들고, 야당이 지금 가장 중시하고 있는 선거법 문제는 논의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계특위는 정의당 쪽에서 이렇게 맞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7월 9일 20일을 넘어서 현재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정상화됐으니까 늦었더라도 23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국민님께 죄송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
경찰 책임자가 아직까지 공석 상태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8월 2일 임기가 만료되는 세 분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23, 24, 25일 열기됐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26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세 명의 신임 대법관에 대한 인준동의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 원내대표단에서 상임위를 포함한 이런 특위, 인사청문회 인천특위 구성하는 것에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일 날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원래 상임위원장까지 다 선출을 마치려고 했습니다만은 국회가 이 의장단 선거를 하고 나서 시스템을 바꾸는데 3시간, 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임위 위원들 배정이 완료가 되어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16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회법을 통과시켜서 비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국회의원의 비상을 이루어 전환 이런 국회법을 처리하고 그걸 또 국회로 정부로 보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그게 공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정부가 그 국회법을 공포하고 난 이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6일 날 그 상임위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정된 상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18일 날 5당 원내대표가 미국을 가도록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부터 좀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의 그 방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서 미국 공화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는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통상 문제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평화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 우리 국회의 의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체 원내대표와 함께 방문하기로 해서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이 좀 아르셔야 할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를 전환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론 부자님들께서는 장례 전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